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요? 10시쯤에는 커피 손님이 이게 한두 명 오시다가요. 10시면 여기서 같이 연애? 네, 같이 알아요. 어허. 옆집이랑 같이 여는 시간이 같이 스타트를 하자. 어허. 아, 같이 쉬어요? 네, 저도 일요일날 쉬어요. 아하, 야. 일요일날 열어봤는데 네.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. 오는 점에서 갑자기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면 여기도? 긴급 아, 아, 사정을 만드시겠네요. 아. 네네. 그러면 여기 명절에 좀 가서 뭐 인사도 드리고 그러나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리고 어른이니까. 아, 잘하시고 계시네. 오늘 저 김밥이 워낙 이제 대기도 많고, 뭐 예약 손님들도 많고, 뭐 이랬다 보니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. 나 좀 사다 줘. 뭐 이런 것도 있고.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전화가 수시로 와요. 예약을 해달라고. 예약을 해달라고? 네, 예약을. 근데 처음에는 내일 김밥 먹고 싶은데 내일 예약 좀 해놔요? 이러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동선도 바꾸고, 코스도 왔는데. 바꾸고 이랬는데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해드렸어요. 해드렸는데 오셔가지고 너네 가게 매상 올리려고 예약해준 거 아니냐고. 저는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, 마음의 상처를. 좋은 일 해주고도. 그 분들 말고도 이제 8명, 5명 오셔서 라면 하나에다가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. 물론 저희 가게를 이제 찾아오신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저도 힘들잖아요. 아, 8명이서 그거 하나 놓고 먹으면 조금 좀 그런 그러네.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을까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보니까 개수 제한이 없더라고.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아침에 가서 한 100개를 사와. 네. 그래서 좀 부쳐먹으면 어떨까?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먼저 어허 냄비 꼬란 냄비 라면인데 손님들이 막 한강이다 뭐 짜다 맛이 없다 이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.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것은 김밥이 간이 세기 때문에 아하, 네. 물을 좀 많이 줄였어요. 아 많이 줄이고 맛있다고 맛있어. 아 그래요? 사실 근데 궁합은 제일 잘 맞는 거 맞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분식집 세트 라면 나는 좀 먹어봐봐. 아이고. 라면이 뭐 그냥 오랜만에 먹어서 아, 맛있어요. 그럼 사장님도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아. 아. 오른전 김밥의 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. 하시겠다는 얘기야. 사장님이 물도 줄이셨지만 끓이는 시간도 줄이신 것 같아요. 굉장히 고들고들하지. 굉장히 안에 아직 밀가루가 남아 있어요. 아하. 아마 그것도 이 맛의 조화를 위해서 그런 걸 거예요. 그렇겠죠? 떡볶이 나왔어요. 네. 아 떡볶이는 저 밀떡. 네 밀떡. 아 저 밀떡 좋아해. 아 비엔나도 들어갔네요. 뭐? 제가 처음 떡볶이를 중학교 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. 그때 말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김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. 네. 이거보다 또 너무 맛있으면 안 돼요. 김밥하고. 김밥하고 먹어봐봐. 네. 김밥하고 좀. 아니 나는 같이 먹으면 오른정 색깔 다 잃어버리네요. 그러니까. 근데 라면이랑은 잘 어울려요. 라면하고 김밥은 김천에서도 스타일이 아닌가? 김천.